수출박입니다. 수출박. 말 그대로 미국에 진출하는 제자들인데요. 네. 민, 예. 지소울, 예. 지소울, 아, 제이림, 예. 제이림, 제이림, 임정희 씨. 예. 특별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그렇습니다. 쭉 해주시. 이제 곧 예. 선을 보이실 거예요, 이분들.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민, 네. 예. 일단 민. 근데 이 민이란 친구는 꼭 어린 저를 보는 거. 아, 민.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아, 여자요? 예. 여자 박진영이야. 여자 박진영?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외모가 잘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성격적인 게, 그렇죠. 예.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력만 좀. 아, 그건 그렇죠. 아니, 왜 그런 좋은 얘기를 하지? 그래서요. 예. 민, 이 친구는 미국에 딱 데려왔는데 누굴 만나도 그냥 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잘못하다가 할렘에서 총 맞는 거예요. 저도 교육도 시켜요. 아, 그 위험합니다. 아, 그럼요. 할렘이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무서운 사람도 못 봐요. 할렘 말고도 많아요. 그럼 좀. 할렘은 뭐 디자이너도 좀 많이 하잖아요. 할렘 디자이너.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이 프로그램 아, 이렇게 되죠? 잠깐 속만 가가지고 할렘 얘기나 아, 아, 그래서 아니,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네. 미국에, 근데 뉴욕이 정말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새벽 3시에 뉴욕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맨하탄 거리를? 맨하탄은 괜찮아요. 요즘 많이 안전해졌어요. 아, 그럼 가운데서 이렇게 막 연기도 나고 영화 예, 예. 양쪽에 이렇게 맨홀에서 이렇게 연기 나오고 흑인들이 쫙 있고 새벽 3시에 혼자 딱 거기를 걸어가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할렘은 위험하죠. 어, 내가 그렇게 걸어다녔었어요. 그런 곳을 가보셨어요? 네, 혼자 걸어다녔어요. 그랬더니? 날 베트남 깽으로 알더라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들 텐데. 왜 걸어갔어요, 거기? 왜? 그냥 걸은 거예요. 편의점. 이거 이상해. 그 당시만 해도 뉴욕에서는 베트남, 지금 베트남 깽이 유명하죠. 쌀국수가도 유명한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참 대화, 대화가 이렇게 저렴하다니. 아니, 베트남 깽 유명하죠. 쌀국수가 유명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베트남 깽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쌈 드네, 쌈. 죽을 뻔한 적이요? 예. 네. 저희 미국 회사 직원분들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흑인 두 명이 후다닥 튀면서 야, 무섭다.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순간 이렇게 미국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옆에 딱 보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몇 개가 보여요. 무친 쫓아와서 이렇게 딱 잡고 돌멩이를 딱 드니까 이 흑인 도둑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누가 돌을 들고 이런 거는 돌!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돌고기 돌이 있어요. 이 귀한 걸 가지고. 그렇죠. 너 이거 어디서 났지 이거? 네.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돌이잖아요. 일단 화나무 돌인데. 그렇죠. 돌 들고 뭐 아, 그렇죠. 소위 말하면 짝짝은 돌. 예, 짝돌 들고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돌 들고 싸우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영화에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컸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돌을 들고 있었어요? 네, 돌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좀 있다가 갑자기 에이시아들이 주머니에서 뭘 탁 꺼내는 순간 이야, 정신이 딱 싼들해지죠, 진짜. 정신이 딱 나면서 신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봤더니 손수건을 꺼내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냐면 이제 한복인가요? 블러드라고 되게 유명한 조직의 빨간 손수건이에요. 징표, 징표. 아, 나 이런, 아, 나, 내가 블러드다. 손수건이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뭐야, 이거, 그래서. 예. 네, 근데 결국 와갖고 잡혀갔어요, 경찰한테. 잡혀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섬찟하죠. 뒤늦게 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짱돌 든 동양인은, 아, 동양인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줬겠죠. 같은 흑인이니까 이거 알 거다. 아니 얘가 다 고등학교 동창인가? 이러면서 왜 이러지 않을까? 예. 자, 이제 그럼 이민영 씨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이제. 자, 민. 아, 이제 돌에 대해서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이민영 씨에 대해서는 자, 미국과 돌. 잘못하면 총 맞는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있잖아요. 네. 자, 다음에 우리 지솔이라는 지솔. 우리 김지현 씨인데 룰라 김지현 씨 아니죠? 설마 하는 질문들이 저기 나옵니다, 여기. 근데 이런 게 진짜 나가나요? 지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친구가 김지현이었어요. 아. 동양 남자가 네. 성적인 매력을 미국 여자들에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못 시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켈리랑 계약을 하기로 한 친구가 이 친구군요. 계약을 하게 됐는데 살면 살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점점 모든 성공은 완전히 운인 것 같아요.
갈수록 그게 점점 더 머릿속에서 너무 확실해지는 게 제가 그 친구를 그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초등학생들 상대로 제가 오디션에 아주 가르쳤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지금 언더걸스 민선이 형도 그 프로그램 하시는데 거기 나왔던 남자아이인데 이 친구가 그때 알켈리 노래를 오디션을 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잠깐만 근데 이거 지금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신 얘기라서 설명해달라고 생각할게요. 저 궁금한 게 뭐 이민영, G-Soul 이런 친구들 내수용, 수출용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야, 사람한테 내수용, 수출용이 뭐예요?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자동차도 아니고 예. 어, 그래요 기준이 예.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민 양을 왜 미국에 데뷔를 먼저 시키려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에선 예쁘다 그런 외모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안 예쁘다. 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쌍꺼풀 없고. 아, 나 알았어. 약간 그 있어. 아, 어떻게 생겼지 알아. 아 무슨 얘기 알겠어. 아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느낌 오네. 말씀하시겠어요. 아 그렇게 좀 얘기해야지.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춤을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춘다고 그럴 춤인데 네. 한국에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춘지 알겠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충격이다. 한국에서는 신정아 씨 같이 추는 게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가 나한테 언제 그렇게 신경 썼다 그래. 알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큰 차이가 박자를 늦게 맞춰요. 아, 그러니까 다 같이 춤을 가르치면 혼자 동작이 계속 늦어요. 그게 박자를 못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 느낌이 어. 정말 흑인들한테서나 나오는 그 박자를 타더라는 거죠. 지솔이라는 이름 이거 뭐 바꿀 의향 없습니까? 칫솔로 들리거든요, 저는. 들리거든요? 칫솔은 모르니까. 아, 그렇지. 칫솔은 뭐라 그래요, 영어로? 덴트 브러쉬? 토스 브러쉬? 아, 나 모른다고 너무 하지 마요. 아니, 그래. 본인도 저 멘바라 그러잖아요. 아, 그랬고요. 이거는 깜짝으로 안 했던 얘기예요. 네. 아, 이거. 이거 나가겠다. 왜 미국에서 데뷔를 결정했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고음을 이렇게 쭉 오래 힘있게 잘 질르면 노래를 잘한다고 해요. 네. 미국에서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얼마만큼의 느낌으로 곡을 불러내냐가 중요한데 어렸을 때 좀 이 친구가 좀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이스 투맨의 엔드 오브 더 로드라는 노래를 듣고 라디오에서 너무 좋아서 이막. 그 테이프를 살려고 두 달을 학교에 두 시간을 걸어가면서 토큰을 모았어요. 아. 대단하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어려움을 아는 친구구나. 버스를 타면 몇십 분이면 갈 거를 걸어서 두 시간씩 가면서 토큰을 두 달을 모아서 그 테이프 하나를 사서 그게 늘어질 때까지 그 테이프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보이스트맨의 왔냐라는 리드 보컬이랑 머리 이렇게 흔드는 친구. 예, 똑같이 부르게 된 거죠. 그 느낌들이 그냥 배워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속으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 네, 알켈리도 네. 딱 노래를 30초 틀었는데 딱 끄더니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계약하자고 그러더니 이 친구 어렸을 때 속상한 일 많았지. 아픔이 있는 친구 아니냐고. 그게 목소리에 배어있다. 헝그리구나 약간. 네, 나는 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친구의 목소리는 안다고 그래서 이 친구 하겠다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럼 말이죠. 저희 이 라디오 스타를 진행하는 우리 네 명을 딱 개인적으로 보면 혹시 미국에 누가, 누구 한 명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누가 내수용이 누가 수출용 같습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한국. 아, 우리 일본, 분명? 미국, 한국, 일본, 미국, 우리 내수요. 아, 나 미국 갈까? 아, 내수요. 내수요. 아, 원래 일본이에요. 그냥 가면 가요. 그럼 아니 그냥 이유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 표 끊어준다니까 사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시죠. 아니, 자, 우리 미국 데리고 가시고. 잘했어요. 일본 데리고 가시죠. 아니 왜 그런 걸? 우리 이유를 좀 진짜 가. 왜요? 왜 우리는 왜 국제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이 무난한 느낌 자체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거를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 무난하지 않아요. 이민희 자체가. 근데 일본어는 좀 짓궂은 아 딱이죠.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 울리고 뭐 때리고 때리진 않아요. 신정한 씨. 내가 미국 스타일인데 미국에서 안 먹혀. 아 저는 그냥 후뚝고 안 들을게요 그냥. 그냥 미국에서 그냥. 성공한 사람들 보면 예.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재밌어야 돼. 아 신정한 씨는 미국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개그보다는 그렇지. 야, 아주 비장한 나올 텐데요. 나와요.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저는 지금까지 가수 활동하다가 예, 예. 수년에 든 것보다 이렇게 박진영 씨가 저를 지켜해 준 게 더 기분 좋습니다. 아니, 가수할 때. 가수 할 때 좋아했던 사람 없을 거예요. 홍국주 씨, 예, 예. 지금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유일하게 보호해, 계속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유일하게 보호할 사람이. 예. 예. 아, 예. 지금 박진영 씨. 컨질 꺾어. 여기 지금 계속 적응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위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본 가지 뭐. 일본 가지 뭐. 이민영 씨하고. 이민영 씨하고.